이어서 윤수진 단원의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한국 요리를 배우는 날인데요. 냄비. 냄비. 비기다. 비기다. 양씨,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?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여요. 아, 잘했네요. 이처럼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. 한국말 잘 배웠어요.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내가 생각해. 잘하시죠? 윤수진 단원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직접 만든 파전을 준비했는데요. 이것은 파전입니다.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얄라 하던너 불루아. 윤수진 단원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덕분에 학생들은 생전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됐는데요. 선생님의 정성이 담겨 있어 더 맛이 좋습니다. 좋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시집 가도 되겠어요. 윤수진 단원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. 바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다가갔으면 하는 건데요. 너무 좋아요. 이건 한국말로. 한국말이 너무 쉬워요. 선생님이 잘 배웠어요.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선생님에 대해서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, 지금은. 마지막으로 배현근 단원의 컴퓨터 수업 시간입니다.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스리랑카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. 이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이유는 취직에 필요한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은 학생들과 지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처음에는 스리랑카어 실력이 부족해 실수도 많았다는 배현근. 기간이 휴일인데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업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다. 서브이나. 오늘도 모두가 스리랑카의 밝은 미래에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. 센터에서 일과가 끝나면 새 단원은 종종 식사를 함께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데요.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며 스리랑카인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로 사는 지역 있잖아요. 거기다가 좀 많이 전단지 좀 뿌리고 그래야 좀 홍보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대로라면 교육센터의 미래는 문제가 없겠죠? 네. 힘 모아서 다 같이 잘 해보자. 자, 기관을 위해서 화이팅! 화이팅! 새 봉사단원들의 땀과 노력 속에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게 된 스리랑카인들. 스리랑카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. 고민 많이 하네요, 코이카이터. 네, 자신들을 디딤돌 삼아서 이 스리랑카인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이 코이카 단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. 예. 앞으로도 스리랑카인들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어허, 우도령 충효의 부장 미령에 왔으니 장보는 제주 한번 물어보거라. 무엇이라 영어를 쓰는 듯? 미량 관 앞에 미량 5일장이 열렸는데요.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미량 시장에 왔네. 자, 장보러 가세. 네. 자,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. 미량 연근이 타지방 연근보다 살이 두껍고 이렇게 자르면 이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. 와, 정말 좋네요, 연근. 물에 담가서 파는 거 수입 연근이 한 90%가 되니까 국산은 이렇게 흙이 많이 묻고 돼 있는 걸로 사서 집에서 회자 쓰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꼽히는 마늘도 있습니다. 이건 왜 이렇게 꽈리를 틀어놨어요? 아직까지는 재래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옛날 있죠. 옛날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마늘이 톡톡 굵어져 갖고 알이 굵직굵직하면서 향은 진하고 그 매운맛이 좀 은은하게 풍기는 마늘이 좋은 마늘입니다. 자, 그리고 당도가 높아서요. 꿀사과로 불리는 미량 얼음 꿀사과 빼놓을 수 없겠죠. 꿀 맛이네. 찡이네. 그쵸. 그런데요, 이 사과만큼 꿀맛인 것이 또 있었으니 요거 산은 뭐죠? 산이요.
감은 감은 감이지. 네.